29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297번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속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297번 헌법은 탄핵 소추의 대상자로서 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좋은 문제예요. 막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 65조에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뭐 이렇게 해임 또 요게 아니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선출안 심사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자, 맞는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자, 보통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여는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둬서 거기서 그러니까 인사청문을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출안의 심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왜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인사청문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자 맞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어디서 하느냐, 인사청문특별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 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 조문 그대로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회 간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헌법 조문에 바로 규정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되게 상세하게 규정돼 있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회 간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고 이랑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문이에요. 행정절차법 3조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교재에는 이제 그딱그 해당 조문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풍부하게 실어놨어요. 적용할 자 행정절차법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결정을 행하는 뭐 이런 등등 특히 요 사후와 관련돼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런 조문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정 기능이고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 범죄 조사권을 쥐어주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인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
자, 저런 조사권이 있는데 행정조사권에 불과해요. 그래서 심판도서에는 자료 제출, 그러니까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요 조항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행정조사의 성격. 어떤 뭐 신체 자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강제 처분 이렇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청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맞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소방관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뭐 법률 또는 적법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 체포 구속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그게 법률 또는이 아니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서 그 틀리게 지금 이것도 법관은 헌법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소방검부 준비하시는 시험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런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비를 하세요. 자, 헌법과 다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과. 특히 소방관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20년에 세 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헌법 조문을 저렇게 꼼꼼하게 보세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냈을 때 아주 어렵죠. 자, 이럴 땐 탄금파로 기억을 했어요. 탄금파. 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저런 거에 잡을 수가 있어요. 탄금파,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면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탄금파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비안마사들이 안마 시술사 개설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 행위자를 처벌. 근데 처벌 규정에 그 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왜 상한만 정하고 하한은 아니 하한은 안 정해도 괜찮죠? 이렇게 좀 근데 상한은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양형 제한을 침해하고 비례법적 위반되는 게 아니라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 제한권을 아래로는 폭넓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이렇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그 자기가 아주 심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데 하한은 이렇게 왜냐면 훨씬 낮게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양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자,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 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 절차로 사건을 넘겨서 재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 절차에서는 법관이 그거에 그 약식 명령의 정식 재판으로 청구됐을 때그 불변금에 그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관의 양형 결정을 침해된다 볼수 없다고 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2017년 12월 19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제 그 불변금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형종상향 금지 원칙을 왜? 그 불변금 검증이 그 금지 원칙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식 명령 청구 이렇게 딱 되면 무조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심하게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뭐냐면, 종례에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였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남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바뀐 걸 잘 보세요. 형종상향 금지 원칙.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상향 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벌금형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류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될 수는 없다. 중한 징역형이나 금고는 될 수 없지만 액수는, 벌금형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정식 재판 청구의 남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종상향의 금지로 2017년 12월 19일 개정됐어요. 헌법 제101조 2항의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했는데, 군사법원? 군사법원 무슨 특별법원? 자, 각급 101조 2항의 각급 법원은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아요.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데,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법원은 종류로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자, 회생법원이 들어갔다는 거, 최근에. 회생법원, 각급 법원 중에.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여기에 각급 법원에 군사법원이 없어요.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으로 관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특별법원으로서 헌법에 특별법원으로서 규정돼 있어요. 각급 법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308번.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심판권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는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할 수 있다. 부에서 워낙 사건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부에서, 여기는 그 적법여부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얘는 부에서 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거나 종전 대법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해석 적용하는 의견을 변경할 필요, 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법률에 위반되는 부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급과 각급 법원 및 소속 기관의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법원 조직법 13조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거.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대법원장 말고 그 한번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310번.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비교하셔야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비교. 헌법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는 헌법재판소장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와 관련돼서 그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음에 비해 대법관은 법률 연임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포함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하고 비교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 이런 문제 어렵죠? 이건 헌법 조문 문제예요. 법관의 정년은 헌법 규정에 정했죠. 정년제 자체는 헌법 규정인 거죠. 정년을 몇 살로 할 것인가는 법률로 정하지만 법관의 정년으로 하도록 하는 거는 헌법상인 거죠. 그럼 법관의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죠.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헌법 규정이 뭐 다른 헌법 규정에 비해 더 어느 규정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규정에 위반돼서 어느 규정을 헌그 어느 헌법 규정을 위헌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위헌성이 좀 약간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헌법 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관의 정년제 자체는 헌법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위헌 법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종종 우리 헌법적 재판소 판례에는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 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헌법 개정, 정년제 자체가 아니라 나이는, 자, 정년제 자체는 헌법 개정에 의해야 되는데, 연령, 대법원장의 대법관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 그러니까 저거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족하죠? 대법원장은 판례의 수집과 관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대법원 규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아까 대법원장의 권한 받고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요 사항뿐만 아니라 판례 수집 관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에 관한 사항도 다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야 단독 권한이 아니라는 거야.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판사 임명 연임의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관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이 뭐?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으면, 영언 정법 이따 보시죠. 할수 있으면 비상 계엄하에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 하나요? 단심으로 할수 있다? 자, 조문 문제예요. 헌법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는 영, 언, 정, 법. 자,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예요.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영은 정,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으면, 저기는 맞는데, 비상 계엄하에 군사 재판은 군인 공무원의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 그러니까 군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군사에 관한 간첩죄나 군인 공무원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하나요? 단심으로. 그래서 꼭 비상계엄 군인 공무원의 범죄가 하나요가 아니라 다른 예외가 있는 거죠. 군인 공무원의 범죄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간첩죄나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뭐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야 단심으로 할수 있다. 꼭 군인 공무원에 여기에 하나는 게 아니라는 거.